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이렇게 신문지 둘러서 비닐에 해서 잘 포장 온 거를 다 일일이 벗긴 다음에 신문지 이런 거다 벗기고, 그다음에 오물조물 이렇게 주물러서 이렇게 한 다음에 소독약 탄 흔들렸습니다. 이것을 소독약 탄 물에 다 넣어서 하나하나 다 분리해서 보면 이 엔젤 스킨이 4개 담아져 있네요. 그 사이에 하나 부러뜨려 먹었고요. 네, 한 입. 그래서 분갈이를 합니다. 그러면 분갈이는 이렇게 세척 마사토를 넣고요. 저는 원예상토 3대 그 펄라이트 1로 섞어요. 펄라이트는 2호로 하고요. 원예상토는 매번 얘기하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거라서 좀 그래도 안심이 될것 같아서요. 물론 다른 것도 잘 하시겠지요만은. 그래서 얘를 뿌리고요. 그 뿌리가 닿기 전에 죄송합니다. 숏을 하려고 좀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넘어가니까 안 되겠어요. 그냥 하겠습니다. 원에다 이렇게 유기질 비료를 넣고요. 다시 얘를 뿌리고 수두 있는 거에서 골라서 뿌리를 약간 정리하고요. 매번 자라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실수하지 않도록 가위에 소독을 하고요. 언제나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. 단한 번의 실수로 얘들은 죽게 되니까요. 그리고 병 걸리고 한 손으로 찍고 한 손으로 하니까 좀 불편하긴 하고 죄송합니다. 뿌리를 자르겠습니다. 뿌리를 잘라서 스킨답 소스를 잘 배치를 한 다음에 다시 흙을 덮어요. 아까 거안 지켰네. 계피가루를 넣었어요. 여기 보이죠? 이런 거 계피가루 넣었거든요. 계피가루 넣고 다시 이렇게 덮어요. 그리고 사실은 저는 영양제를 조금 더 넣습니다. 영양제를 조금 더 이렇게 넣어요. 작은 거. 이렇게. 보이시나? 이렇게 넣습니다. 그리고 계피가루 넣고 아까 넣었으니까 걔는 생략 이렇게 한 다음에 탁탁 털어도 내려가긴 하겠지만요. 저는 그냥 거의 높이에 둬요.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게 적당하게 되는 거는 이게 물의 힘에 의해서 좀 내려갑니다. 그다음에 오늘은 옮겨서 물 넣는 거를 시연하겠습니다. 먼저 한 분갈이들이 있어요. 그리고 물론 물 주는 것도 있고요. 이 줄이 너무 넘어서 왔거든요. 이 줄이 훨씬 넘어서 왔네요. 일단 이 화초를 잡고요. 이렇게 하나만 보여주면 이런 상태에서 안 보이네요. 안 찍히네요. 이쪽 거를 넣어야 되나? 하여튼 이걸 잡고요. 이렇게 잡고 물을 주면서 자 살짝 이렇게 올리듯이 하면서 물을 주면 됩니다. 그러면 얘들이 가라앉아요. 그래서 물을 줄 높이 화분의 그 깊이로 내려갑니다. 그러면 죄송하게도 얘 제가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주려니까 좀 어렵네요. 지금 잠시 멈추고 못 찍겠습니다. 살짝 물 줬는데요. 주면서 잠시 생각 못한 게 있어요. 이쪽 성장점이 이쪽 방향으로 하게 해서 늘어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잘못한 것 같네요. 네, 다음에 다시 또 이거 제일 작은 원형 이렇게 뭐라 그러죠? 행잉 화분이거든요. 네, 좀 있으면 얘가 잘 자랄 테니까 또 바꿀 테니까 그때 제대로 할게요. 이때까지 다 자라다가 영상 찍으려니까 잘 못했네요. 물론 확 뒤집어서 다시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엔 잘못한 거 그대로 놔두겠습니다. 이것도 하나의 증거니까요. 실수할 수 있죠. 사람은 누구나 고치면 되는 거니까. 감사합니다. 얘를 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얘가 제일 작은 거고요. 제가 대중 소음과 세 가지 사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호야는 제일 큰 거. 무슨 환희 호야는 좀 작은 중자. 얘가 제일 작은 겁니다. 감사합니다.